악성 나르시스트 옆에 있으면 불행해지는 이유. 우리는 살면서 악성 나르시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했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점차 본 모습이 드러나거나 우리는 불행해지고 난 뒤에야 악성 나르시스트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악성 나르시스트에게서 당한 후에야 한 차례의 폭풍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대체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그 사람에게 먼저 잘못을 한 게 아닌데도 왜 악성 나르시스트는 당신을 귀엽고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매우 답답했을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작정하고 당신에게 사고를 일으키지만 악성 나르시스트는 알게 모르게 당신에게 사건을 일으킵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악성 나르시스트로부터의 피해는 서서히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게 됩니다. 당신은 어느 날 악성 나르시스트의 차가운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상처를 줬을까? 저는 오늘 악성 나르시스트 옆에 있으면 불행해지는 원인에 대해 드라마 작은 아씨들의 인물, 원상아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상아의 심리를 통해 왜 악성 나르시스트 곁에 있으면 아무리 친한 사이였어도 아무리 그 사람을 믿었어도 결국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상아는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원기순 장군의 딸이자 서울시장 후보인 박재상의 아내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재상은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점쳐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건 모든 그녀의 계획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녀는 영부인이 꿈이었고 박재상이 자신의 꿈을 이뤄줄 거라 믿고 머슴의 자식인 박재상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원상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해 보이는 여자입니다. 사람들 앞에선 늘 미소를 짓고 장학재단을 운영하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녀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행해집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불행이 그녀의 남편인 박재상이 저지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박재상 역시 그녀의 하수인에 불과했고 여러 살인들이 다름 아닌 원상아가 저질렀음이 밝혀지고 그녀의 악행이 세상에 폭로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경에 있어서도 원상아는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상아는 자신을 방해한 오인주와 진아영과 함께 죽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결국 비참하게 죽는 건 원상아뿐이었죠. 원상아가 마지막에 오인주, 진아영과 함께 죽기로 한 건 자기 혼자만 죽을 수 없다는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숱한 살인 역시 이기심에 의해 저지른 것들이었죠. 모든 비극은 원상아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상아의 아버지 원기선 장군은 지독한 나르시스트였던 반에 원상아의 어머니는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원상아는 이기적인 원기선 장군의 성격을 그대로 빼닮았었죠. 원상아의 아버지는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고 원상아의 어머니는 보다 못해 더 이상의 살인을 멈추지 않으면 세상에 남편이 저지른 죄들을 폭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원기선은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아내를 방에 가두고 반성을 하고 마음을 바꾸면 방에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상아의 어머니는 절대로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죠. 그런 어머니에게 원상아는 어서 마음을 바꾸고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빌라고 합니다. 원상아가 어머니에게 그런 요구를 한것 자체가 실은
원상아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원상아는 어머니의 자리가 필요했고 그 자리를 비운 채 버티고 있는 어머니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원상아는 계속해서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다 어머니를 밀게 되었고 그 바람에 원상아의 어머니는 서랍 모서리에 머리를 찍혀 피를 흘리며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원상아는 도망을 쳐버리죠. 그리고 원상아가 다시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목을 맨 채 죽어 있었죠. 원상아는 죽은 어머니에게 가장 화려한 옷과 구두를 신겨주었습니다. 사건은 원상아의 머릿속에 깊이 남아 이후 원상아는 살면서 어머니가 죽은 방, 어머니가 목매달아 죽은 옷장과 자신이 죽은 어머니에게 입혀준 모피코트와 빨간 구두를 영원히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상아는 대학 졸업 작품에도 어머니가 죽어있는 방을 모형으로 제작해내기도 했습니다. 원상아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만일 원상아가 악성 나르시스트가 아니었더라면 원상아는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상아는 아버지 원기선 장군을 닮아 지독한 악성 나르시스트였고 원상아는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 걸까? 그래서 원상아는 자기 불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오묘한 방식으로든 살인을 반복해서 저질러서든 원상아는 자기가 겪은 불행을 남들도 똑같이 겪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상아는 자기 회사 때문에 어머니를 잃은 진화영에게도 특유의 인위적인 미소를 지으며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고 할 뿐이었고 끝내는 진화영이라 착각한 어느 여자를 죽여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장롱에 목을 매달아 화려한 모피코트와 구두를 신긴 채 사라집니다. 그렇게 원상아는 자신의 회계일을 담당하던 어떤 사람들을 자기 어머니와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재현한 채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만일 원상아가 양심이란 걸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에 자신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통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상아는 그럴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원상아는 그저 왜 이런 불행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괘씸하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세상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자기 사람이 힘들 때면 오묘하게 그 사람이 상처받을 가시돋친 말을 내뱉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속으로 따분하게 생각하고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원상아의 심리를 통해 악성 나르시스트 옆에 있으면 왜 불행해지는가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악성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불행을 소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불행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불행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거나 악하게 만듭니다. 불행을 겪고 나서 마치 거식증 환자처럼 사람을 만나거나 현실을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약한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남들이 겪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악성 나르시스트가 바로 그러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은근히 자기 주변 사람들을 곤란에 처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도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사람이 가장 힘들고 약해져 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가시돋친 말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기 불행을 그대로 복사해서 상대에게 붙여넣어 버립니다. 원상아와 같은 악성 나르시스트는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왜 나만 불행해야 해? 라고 악성 나르시스트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성숙함은 자신의 불행을 소화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크나큰 불행을 겪은 사람에게 성숙함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지만 자신의 불행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복사해서 그 사람에게 붙여넣는 사람은 악성 나르시스트에 해당합니다.
악성 나르시스트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불행을 확장해서 남들의 곤란을 하찮게 여기고 심한 경우에는 멀쩡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척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불행을 전파한 사람이 바로 악성 나르시스트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저 악성 나르시스트를 믿고서 악성 나르시스트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악성 나르시스트는 자기 불행을 그대로 겪은 주위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야 라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악성 나르시스트 자신의 기분을 위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원상하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자기 과실이 있음을 돌이켜보고 그러한 비극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겪지 않도록 고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상하는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남들을 자신보다 더 처참하게 불행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렸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죽인 건 다름 아닌 원상아 자신임에도 원상아가 그걸 끝까지 인정할 수 없었던 건 그러기에는 원상아 자기 자신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원상아는 자기 자신이 너무 소중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조차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성 나르시스트의 심리입니다. 자신이 너무 소중해서 그 어떤 짐도 지지 않으려는 것. 이것이 바로 악성 나르시스트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드라마 속 원상아는 비극적 최후를 맞았지만 생각외로 우리 주변의 악성 나르시스트는 평범한 얼굴을 하고서 친절한 얼굴을 하고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악성 나르시스트의 본성을 파악하려면 절대 그럴 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곤란을 겪고 있는 당신에게 매우 차갑고 의미심장한 말을 건넨다면 의심하고 거리를 둬야 합니다. 원상아는 진아양의 어머니가 자신의 회사 비리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슬퍼하는 진아영에게 공감하기보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며 진아영을 한심하게 보고 싸늘한 말을 내뱉습니다. 원상아는 오직 자기만 불행하기 때문에 진아영의 슬픔이 짜증스러웠던 것입니다. 악성 나르시스트는 자기 불행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불행해하는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한심해하고 겨우 그까짓 거라는 식으로 생각해버립니다. 자기 불행을 어필하기 위해 불행 배틀을 뜨자며 자신의 불행만 불행인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남들의 불행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애초에 불행이란 사생활일 때 그것을 꺼내놓고 비교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무척 친절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싸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설령 90%의 친절함으로 무장한 사람일지라도 갑자기 이유 없이 싸늘한 표정을 지을 때 특히나 당신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유독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원상아와 같은 악성 나르시스트가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합니다. 자기 잘난 것을 과시하는 것처럼 자기 불행에만 집중해 있는 사람 역시 건강하지 못한 나르시스트적 성향에 해당합니다. 어쩌면 후자가 더 위험한 악성 나르시스트적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불행에만 빠져 남들의 슬픔에는 짜증스러워하고 급기야 자신만 불행해질 수 없다며 자신의 불행을 그대로 복사해서 남들에게 붙여넣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부디 원상아와 같은 악성 나르시스트로부터 조심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